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막 소개를 받은 김용욱이라고 하고요. 아마 아까 입장하실 때 받으신 게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건빵입니다. 드셔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맛이 어떠셨나 궁금하네요. 네, 벌써 액션이 별로 좋지 않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 드신 건빵을 만든 주 재료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예, 밀웜이라고 하죠. 예, 그럼 드신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곤충 식품에 대한 선입견이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용 곤충이 사실은 갑자기 떠오른 식품 소재는 아닙니다. 우리 인류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했던 하나의 식품이었고요. 오랫동안 인류가 여기서 단백질을 섭취했었죠. 우리 보통 단백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자죠, 단백질. 그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보통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활용했던 식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기구를 형상화시킨 건데 그 단자의 아래 부스를 보면 곤충 충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예전부터 이런 수렵이나 채집을 할 때는 곤충에서 단백질을 섭취했다는 뜻이죠. 단지 그게 우리 식탁에서, 현대 식탁에서 멀어져 갔을 뿐이고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영양 성분과 기능적인 효능까지도 갖고 있는 이 식품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연구된 바도 별로 없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반응이 정답이죠. 으아 나오는 바로 그 부분들. 예, 혐오감이죠. 예, 그 혐오감적인 부분들 때문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위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겁도 많고요. 저 사실 곤충 무서워합니다. 예, 오늘 진실 얘기해야겠네요. 저 원래 그잘 모르는 생명체나 아니면 물체 있으면 가까이 안 갑니다. 예,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전에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다가 매미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예, 가만히 있길래 옆에 가는데 매미가 윙 하고 날은 거예요. 사람하고 개가 동시에 대각선으로 뛸수 있습니다, 옆으로. 예. 굉장히 피곤해서 잤어요, 그날. 개 끌어안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매미랑 자꾸 뭐가 얽히네요. 집에 이제 야근을 하고 가는데 매미가 말매미죠. 큰 매미가 그 아파트 번호 키 누르는데 밖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얘를 건드리면 막 불규칙적으로 나르겠죠, 얘가? 막 부딪히면서 내 몸에 붙으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되잖아요, 밤에.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얘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다시 사무실에 가서 간이 침대를 펴고 거기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이게 웃기시죠? 근데 아마 여기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좀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시고요. 곤충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이 곤충 무서워한다. 뭐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포비아예요. 공포증이죠. 식품에서도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식품 공포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푸드 네오 포비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푸드 네오 포비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랑 연관성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외형을 가진 생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혐오감입니다. 그리고 식용곤충이 식품 소재로서 보편화되려면 반드시 이 혐오감이라는 이 인식을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식용곤충을 일반적인 식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혐오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거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백 년간 우리가 사실은 먹어왔던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학적 가치라던가 어떤 기능성적인 물질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다 감추고 식탁으로 이 아이를 내려보낼 만큼 부정적 파급 효과가 강하다는 거죠. 이 봉인을 푸는 열쇠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요. 저는 이 봉인을 푸는 열쇠를 과학에서 찾았습니다. 아마 요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다양한 단어로 나오죠. 뭐 푸드 사이언스, 푸드 테크 이런 형태로요. 식품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곤충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 범주 내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식품으로서 인식하고 부정적인 혐오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식품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년간 불가능했던 부분들, 이거를 인간이 가진 과학이 가능하게 해준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연구팀들하고 얘기할 때 보통 식품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형태 전환을 이루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형태 전환을 시켜갖고 소재로 만드는 공학입니다. 앞에 보시는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어디에 곤충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3번, 이번에 뭐 파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 사실은 여기는 다 곤충으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잘 안 믿겨지시겠지만 전체 다 곤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곤충은 사용을 했고요. 곤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곤충의 영양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을 뿐이죠. 아마 뭐 이공계 계열 쪽 계신 분들은 이야기가 좀 편리할 수 있지만, 곤충을 뭐 빻거나 막 갈거나 막 으깨서 막 쓰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착즙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보통들 우리가 추출이란 말로 제가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추출이란 말로 잘못 쓰면 어떻게 인식하시냐면, 우리 옛날에 막 그 곤충들 고아서 막 그 한약에서 이렇게 짜서 뭐 이런 형태를 많이 그 생각하시기 때문에 표정이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아니다. 곤충은 사용했지만 곤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곤충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만 우리가 분리 정제해서 따로 사용한 거죠. 즉 곤충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 단백질과 유지 성분, 오일이죠. 예, 이 유지 성분만을 활용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식품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요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식품은 예뻐야 되고요. 눈으로 먼저 먹죠. 맛있어야 됩니다. 향하고 입에 넣었을 때 맛있어야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나 어떤 기능적 물질이 많이 있으면 재구매라던가 충성도가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가격이라는 게 인식돼야 되는 거죠. 우리만 혼자 이거를 100만 원에 팔겠다는 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소비자와의 그 인식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 식용곤충이, 이 식용곤충 식품이 식품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소재 연구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자꾸 소재 얘기를 합니다. 뭐 메뉴나 식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제가 몸담은 케일은 사실은 우리 상품도 만들지만 케일은 식품을 개발하기 전에 식품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범용성을 가진 소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파급 효과가 거대하죠. 예를 들면 밀가루가 좋은 예일 것 같은데요. 밀가루는 식품이기도 하지만 식품의 소재입니다. 밀가루 갖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수천 가지가 넘죠. 뭐 빵 만들 때는 우리가 강력분을 쓰고요. 면은 중력분을 쓰고요. 뭐 이런 형태로 쓸 때마다 다른 형태의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된장, 고추장, 뭐 쌈장, 간장 많죠. 간장 자체를 식품으로 드시나요? 뭐 간장 자체를 식사하실 때 막 스푼을 떠갖고 막 드세요? 그렇게 먹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얘는 다른 음식과의 혼합을 통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소재예요. 즉 소재가 정확하게 개발되면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용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서 소재를 만약에 식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상품을 만들면 몇 가지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만들면 뭐 천 가지? 만 가지? 근데 제가 만약에 소재를 개발해서 여러분이 소재를 갖고 음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1인당 10가지를 만들어도 아마 수십만 가지를 만들어질 겁니다. 즉 파급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소재 개발이 더 우선된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들이 소재입니다. 보시면 단백질 액상도 있고요. 또 그 단백질 액상을 분말화시킨 것들도 있고요. 당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미노시트라고 해서 당을 만들 수 있죠. 단백질이 들어간 당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도 추출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식용곤충인데, 뭐 그 전에 아마 제일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식용곤충 식품을 연구하게 됐을까,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거기도 하거든요.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답변을 환경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 영양학적 가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가 대충 지금 한 60평 좀 넘어갈 것 같고요. 네. 한 60평도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를 반으로 나눈다고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쪽 반은 소를 키우고 이쪽 반은 곤충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키운다고 하면 반에 한 30평이죠. 30평 정도의 소를 키우면 한 10마리 정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성체를. 소를 쌓아서 키우실 수 있나요 혹시? 혹시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아직 우리가 메타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쌓아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반대쪽 30평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 곤충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곤충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천장까지 쌓아서 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곤충은 쌓아서 키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정육면체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곤충에서 뽑아낼 수 있는 단백질은 소의 3배가 넘습니다. 약 2배에서 3배 이상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같은 동량의 중량에서 단백질을 2배에서 3배 이상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찾는다는 건 매우 희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단백질 왜 자꾸 중요할까요? 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펩타이드 아미노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노산, 펩타이드. 그죠? 기능성 물질의 원천이라고 얘기하죠. 3배가 많다는 얘기는 기능성 물질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활용성이나 가격 대비했었을 때라든가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슈퍼푸드계의 거의 뭐 제왕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식품인데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부분 분들이 아 제가 상품성이 좋으니까 아 확실히 뭐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흥곤충에 매료됐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아식이죠. 사실 저는 뭐 빈곤 국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서 죽어간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배고픔과 힘없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이 빈곤의 악순환, 배고픔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IMF가 한국에 찾아왔죠. 예,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고 집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들은 좋은 게 있죠. 예, 도피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었고요. 제대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뭐 가진 게 없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까운 예, 비행기가 가장 잘 보이는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졸업을 하고 뭐 많은 시간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잃었는데 뭐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으니까 맥도날드에 가면 99피짜리 치즈버거를 세일로 팝니다. 예, 세트 말고 버거 하나만요. 버거 30개 사보신 적 있으세요? 예, 버거만 30개를 사갖고 얼립니다. 하나씩 먹는 거죠. 해동시켜서. 예, 뭐 이런 걸 하면서 물론 이게 빈곤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고픔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제가 교수가 돼서 교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구년 받아서 다시 제 영국 모교에 갔었을 때 접했던 게 식용곤충이었고 그때부터 제 생각인데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용곤충 하면 뭐 영양학적 가치라든가 뭐 상업적 가치 등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양이 많다는 얘기는 즉 기아나 구호식으로의 가치가 가장 뛰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식용곤충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어쩌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몇 개의 난제 중에 하나죠. 바로 기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벨평화상 욕심이 있습니다. 2년간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휴가도 없었고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새벽까지 연구를 해서 나온 첫 작품이
건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빵의 이름을 희망 건빵이라고 붙였죠. 저는 타이티의 진흙 쿠키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먹어보지 않고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일단 처음에 씹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씹을 수는 없는 거고요. 돌덩이입니다. 이름이 쿠키일 뿐이죠. 레시피가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 물 약간, 진흙, 끝입니다. 굳히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까 생각했는데, 물론 열악하고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겠지만 누구나 만들어야 되고요. 어디서나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구호식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 레시피에 준한 어디서든 누구든 아무나 만들 수 있고 영양학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달라진 게 있다면 진흙 대신에 이 곤충의 분말을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까 드셨던 그 건빵 딱 그 네 조각 정도가 되면 단백질 35g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FAO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아동의 일일 단백질 권장량 35g을 충분히 넘기는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네 조각이면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아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건빵을 만들었냐?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아프리카가 고온 건조하죠. 그리고 또 고온 다습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고온 건조하든 고온 다습하든 이런 극한의 환경에 갔었을 때 얘가 부패하지 않고 버텨야 되고요. 그러려면 수분이 없는 건량이어야 됩니다. 또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해야 되죠. 무거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휴대가 용이해야 되지 많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보관도 용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관도 용이해야 되고요. 또 아무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가 없이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희망건빵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호식을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만든 첫 작품이 희망건빵이었습니다. 기아식을 제가 개발하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바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희망건빵 프로젝트라고 하는 1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국내 NGO라고 불리는 단체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지만 뭐 메일도 써보고요. 전화도 해보고 차트도 가보고 한 2년간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예,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처음엔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데 학자로서 봤을 때도 완벽하고 사업의 목적에 봤을 때도 명분이 타당성이 있는데 왜 안 될까? 이유를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남을 돕는다는 건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힘이라는 것은 경제적 성공이랑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지 세력이 존재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그때 NGO든 기업이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제가 힘이 없고 제가 두 발로 설 수 없으면 남을 돕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식용곤충을 삽식하는 이 빈곤 국가들이죠. 이 기아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곤충 사육에 최적화된 온도와 환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을 주식처럼 먹고요. 그리고 곤충의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같은 공통점인데 다 기아국이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곤충이 이렇게 영양학적 가치가 많고 영양분이 많고 풍부하다고 했는데 얘를 주식으로 먹고 있는 나라들인데 기아국이래요. 뭔가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럴까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 빈곤 국가들이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양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아까 맨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그 곤충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식용곤충 찍으면 나오는 수북히 쌓여있는 곤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튀기고 볶았고 예. 많이 먹으면 배부르겠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배부릅니다. 예. 물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요. 예. 숨도 많이 쉬시면 배부를 수 있어요. 뭐 곤충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배가 부르겠죠. 근데 배가 부른 거랑 영양분을 그만큼 섭취했던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곤충을 먹었다고 해서 영양성분을 많이 섭취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스푼의 분말을 먹더라도 영양성분이 집약되어 있는 걸 먹는 게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보시면 단백질 함량 기준에서 했을 때 25g에서 80g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고요. 만약에 단순히 이러한 영양학적 지식이나 또는 가공하는 방법들 조리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인류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남는 장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사 중에서 제일 으뜸 장사는 사람을 구하는 장사라고 합니다. 희망건빵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꿈이 있습니다. 큰 꿈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시용곤충 식품 기술로 기아 영양실조가 존재하는 곳이면 지구촌 어디든 가서 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식품을 먹어서 기아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꿈을 꼭 이루고 싶고요. 우리가 개발한 구호식을 꼭 전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식탁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어느 식탁이든 이 식용곤충 식품이 올라간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